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된다라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벽이 너무 높고 너무 두꺼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주어지는 현실은 현실이다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장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앞에 서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세상은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전진하면 반드시 그 세상의 문도 열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파장을 선택해서 오늘 4절에서 16절까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4절에서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예? 자, 한번 한 사람씩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오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자, 삼무아, 5절에는 사밧, 6절에는 갈렙. 예, 갈렙은 좀 알고 있죠? 갈렙. 7절은 이갈. 8절은 호세아. 네, 호세아는 16절에 보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9절 말씀은 발디. 10절은 갓디엘. 11절은 갓디. 12절은 암미엘. 13절은 수둘. 14절은 나비. 15절은 구엘. 네. 자, 보십시오. 각 지파장의 이름을 12명을 딱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12명의 정탐꾼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을까?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아합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긴 채 7천명의 사람 속에 함께 묻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 믿음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이름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천명과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12명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엘리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을 기록하고 그 12명 중에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절에 기록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숨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7천명의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을까? 당당히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름 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오셨죠? 이름을 드러내라.
세상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역할 때도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십일조를 드릴 때 무명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함을 보여주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숨어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어머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드러내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고 올릴 때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숨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정체성이 안 나타납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심령을 온전히 집중시키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생활이 굉장히 둔한 상태에 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기도하려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갑자기 기도도 하지 않고 숟가락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아하,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동일한 예배의 힘을 모으세요. 말씀을 받는 일에 힘을 다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인물들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요셉이 애굽 땅으로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대단한 인물인데 요셉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사기꾼에 가깝고 거짓말 잘하고 맨날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보다는 요셉의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억양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도망을 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도망을 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일 하루를,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오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두려운 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억되면서 우리에게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집은 누가 주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 내가 은혜를 가진 너희들이 직장 속으로 가라. 그 직장은 누가 허락하신 직장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에요. 그러니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가정으로 가면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데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해놓고 직장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한 일은 그 땅의 정보와 형편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아멘. 네, 네. 18절에는 그 땅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라. 19절에는 읽어볼까요?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아멘. 네, 그 땅이 주거에 적합한 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라. 네, 20절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보내면서요 군사력과 주거에 적합한 땅인지 농사짓기에 합당한 땅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공부하는 일은 결코 믿음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이 땅을 분석하고 살아가는 일은 믿음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파악하라.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 정보와 지식에서 뭘 더해야 되냐면은 믿음과 용기를 더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뭘 더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더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그 지식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솔리스트들이 찬양을 잘하지만 찬양할 때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바로 믿음과 용기를 더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은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지 않아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들어가서 뭘 발휘해야 합니까? 믿음과 용기를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자신이 왜 그 땅을 정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보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가정에 들어가서 문제를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형편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고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나면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만큼 비겁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10명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바라보고 문제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편안하게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10명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이 빠져 있고 두려움이 차 있으면 나도 모른 채 그 문제를 자꾸 피하고 숨으려는 마음속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문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숨으려 한다는 거예요. 도망치려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키죠. 그리고 공범으로 만듭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 아닙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뭐가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남편에게 이거 먹어 맛있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꼴가닥 먹다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명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기를 구별되라,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라고 이름을 기록해 줬는데 그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고 내가 두려우니 옆 사람도 두렵게 공범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수결이 되어서 오히려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불편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믿음의 기름을 자신에게 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추가돼요? 믿음과 용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가 추가되니까 정보를 얻는 정보가 믿음으로 더해지고 지식을 얻으니까 지식에 믿음과 용기가 더해지면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많은 현장 속에서 그저 우리는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드러내면 시끄러워지니까. 아니요, 편안한 만큼 야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보와 지식을 대하면 파장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파장이 일어나야 돼. 나 이거 못합니다. 파장을 일으켜야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저 해외 선교 가야 합니다. 파장을 일으키는. 아니 이 바쁜 시간에 파장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로 간직해야 될 중요한 영향력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불교 신자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느 사회 청년회장이야. 근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찰이라도 그 가운데서 뭐 어떤 대표장을 맡고 평신도 회장을 맡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저 사람 집사인데 말이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저 사람 집사인데 말이야. 저런 행동을 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갓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2.7kg가 아주 작은, 아마 더 아래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2.7kg에서 한 4kg? 태어나자마자 우량아 있잖아요, 우량아. 이렇게 나타나는 우량아. 근데요, 이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병원 건물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 울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울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조그만 애기는 그렇게 온 건물을 울릴 만큼 쩌렁쩌렁 우는데, 내가 오랫동안 살고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 울면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의 순수함이 있으면 영향력이 생기는데,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쇠잔하지만 영은 맑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아무리 많이 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를 뽑아서 10명의 지도자가 왔는데 그 지도자들이 본 것은 두려움뿐이요, 공범을 만드는 일뿐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울었습니다. 막 우니까 온 마을이 동요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수한 신앙생활, 외식하지 말고요, 그런 척하지 말고요, 그런 척하지 말고, 아이고 집사람이 나를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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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다가 잠들어가지고 혼자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어린아이 같은 뜨거운 쩌렁쩌렁하는 기도를 드리는 영성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누구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영적인 신앙, 쩌렁쩌렁한 어린애 같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신앙, 신앙의 거장인 모세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쩌렁쩌렁한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모세 같은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의 만남, 그 부모와의 영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 같은 신앙 영적인 거장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모세의 신앙의 가르침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 거장인 부모라든지 영적 거장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요, 큰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수준의 작은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서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이었지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꼴이 가득한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을 생각해 보면요, 애굽 땅은 바로만 극복하면 돼. 바로왕만 극복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허락한 가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에게 허락한 사업장과 직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강렬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가 영적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어넣어주는 영적 힘을 얻은 여호수아 갈렙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수많은 교사들이 영적인 힘을 우리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줄 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과 용기를 더할 때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